행원이 D에 21뭐 배웠어요? 나는 무엇을 일 역할?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안 배웠나요? 괜찮아. 아, 뭐하니 배웠군요. 오케이. 그래서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what. 그 다음에 do의 뜻은 하다니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야? 하다시고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무슨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다고요. 오케이. 이거 읽어보세요. You do. You do의 뜻은 뭐예요? 너는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두 속에 두가 숨어 있네요. 파란색 두가. 오케이. 너는 한다. You do. 근데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숨어 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밖에. 여기 속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읽어보세요. Do you do? Do you do? 하면은,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묻는 말로 바뀌고,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됐어요.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얘는 어디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다? 이 속에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Do you? 하면 묻는 말 느낌이 들기 때문에 Do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Do you want? 너 원하니? Do you do? 너는 하니? Okay. What do you do? 그래서 뭐라고요? What do What do you do?는 뭐 묻는 표현이다? 직업. 직업을 묻는 표현이다. I'm a cook. I'm a cook. I'm a cook. Okay. I'm은 뭐의 줄임말? I am. I am의 줄임말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be 동사의 뜻두 가지. 이다, 그리고 어디 어디에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 한 명의 요리사란 말이 왔죠? 그럼 한 명의 요리사 있다야, 한 명의 요리사 이다야. 나는 몇 명이야? 한 명이니까 요리사도 몇 명이라야 돼. 오케이. 이 어가 하나란 뜻이야. 영어에서는 뭔가 셀수 있는 거에 하나일 때 하나란 의미의 말인 어를 붙여줘야 되고요. 쿡의 뜻은 란 뜻도 있고 요리하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요리사야, 요리하다야. 17 다시 공부해 와. 알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직업 물어봐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What do you do? do? 라고 물어봤더니 I'm a doctor. 독토르 쓸줄 알아요? What? 독토르 쓸줄 알아? 닥터? Doctor. 쓸줄 알아요? 독 토르 쓰면 되잖아. 독토르.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너뭐 오늘 뭔일 있냐? 응? Spider, snake, snow, stop, spoon, small, skate, sky, smile, stone. 다 맞았네요. 계속해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봤더니 I'm a singer. I'm a singer. 오케이. sing도 있네요. sing의 뜻은 노래하다라는 하다시 뒤에다가 이렇게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singer.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이야. I'm a teacher. 가르치다는 Teach. teach. 나는 농부야. I'm a farmer. I'm a farmer. 농사 짓다.
farm. Farm. Okay. 근데 쿡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쿡은 요리하다인데 아까 전에 뭐뭐 하다라는 말 뒤에 er 붙이면 사람이 된다 그랬지. 근데 이거 읽어보서 볼까? 요리기. 어, 읽어보세요. 쿠커. 쿠커. 어, 얘는 이상하게 사람이 안 돼요. 요리 기구가 됩니다. 다른 것들 뭐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는 사람. teacher. teacher.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지. I'm an English, I'm an English teacher.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예. 예. 여보세요.